그러면 또이 질문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또 뭐죠? 자, 수익은 얼마나 되나? 아이고 연봉. 세상에나. 그냥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네. 일본 회사를 가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나요? 노력? 네. 일단 일본어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거지만 일본의 생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요? 집을 구할 때라든지, 내가 살게 되는 지역이 치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라든지,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본어랑 그림은 원래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네.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림 있잖아요. 스타일 자체가 뭐 일본은 다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뭐 캐주얼 게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뭐 실사 만드는 회사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일본도 다양할 건데 네네.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일본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림 스타일 그쵸. 당연히. 이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캐리어, 그러니까 경력이신 분이랑 그리고 이제 대학 막 졸업하신 분이랑 준비를 해야 되는 포트폴리오가 좀 달라요. 구인하는 카테고리도 두 개가 달라요. 아예. 신졸이라고 하거든요. 대학 졸업하신 분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신입 같은 경우에는 데스생 넣어도 괜찮아요. 아, 근데 경력은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본인이 어떤 회사, 어디 회사를 가고 싶은지를 정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림 스타일도 마찬가지인데, 뭐 내가 무조건 퀘어 가고 싶다, 를 가고 싶다, 이러면은 뭐 스쿠에니에 맞는 그림을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일본은 또 은근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어떤 거? 사람이 그냥 데스생이랑 그런 걸 기본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림 스타일 상관없이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회사 내에서 교육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랑은 이게 다르게 저는 이게 일본의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기가 있고, 뭐이 사람이 언제든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스타일이 안 맞더라도, 아, 그러면 회사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하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스타일만 준비하시진 않아도 괜찮아요. 면접도 보나요? 면접을 아, 뭐 어떻게 이게 보나요? 한국이랑도 또 달라요. 면접이 정말 중요해요, 일본은. 그렇군요. 제가 취업을 할 때, 면접을 14군데를 봤거든요? 제가 붙은 데는 7군데였어요. 17군데요? 아니, 7군데, 그냥 7군데. 네네. 와, 7군데? 굉장히 퍼센트를 많이 차지를 해요. 일본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분 생각보다 면접이 그렇게 막안 맞아요. 중요하지 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포트폴리오에서 않아요. 네. 거의 나뉘어요. 아, 얘는 진짜 우리랑 잘 맞을 것 같다. 뽑아요. 오든님도 일본어 잘하시겠네요? 아,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데 저기가 막, 아, 저 아. 완전 잘합니다. 이러면은, 아니, 근데. 아유, 쳐맞지 않을까. 초등학교 때 잠깐 일본어 배우긴 했어요. 초등학교 때. 게임하다가 막혀가지고 너무 화나가지고. 그냥 일본어 내가 익히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어학연수도 하셨나요? 뭐, 아니요? 워킹홀리데이는 나중에 가신 거고, 이미 그전부터 일본어를 잘하셨겠죠? 처음부터 일본어는 일하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로는 와, 했었죠. 덕질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일본어 몇개 물어봐도 되나요? 뭐 어떤 거요? 인슈는 잘생겼다. 일본어로 뭔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아이 세상에 이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나는. 대답해 주세요. 이거는 이것만 물어볼게요. 다른 건뭐 별로 알고 싶지 않고. 뭘 알고 싶지 않아. 와 인슈상와 캐코 이케멘 데스요네 정도로 될라. 맞아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그럼 외우고 있겠습니다. 세상에 네, 환장하겠다. 이거 많이 해주. 여러분도 좀 이거 대사 이거 외우시고 이 일본어는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네, 그 일본 회사에서 면접 보면 물어볼 수도 있어. 자, 왜 물음표가 이렇게 많지? 이상하네. 갑자기 왜 채팅이 많아졌지? 다들 화나신 거잖아요. 뭐 그래요. 원래 이렇잖아, 여기 분위기. 세상에. 바카? 바카는 뭐야? 알았어요. 바보죠, 뭐. 못생겼다도 해주세요. 아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 문장이라서 그거는 물어보지 있을 수 않겠습니다. 없는 문장이래. 바카는 일본어로 직역하면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네, 그만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채팅이 대박이야. 갑자기 많아졌어? 아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일본어에 되게 관심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 나중에 오드님을 따로 모셔서 일본어 연습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아이 세상에. 게임에서나 이런 데 필요한 거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냥 한국이랑 똑같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 하이마 와카리마시타. 신기하다. 목소리 되게 신기하다. 알마요. 하이마. 이런 거 있어.
아, 약간 진짜 성우관 일본 애니 그 나오는 약간 그런 목소리 같기도 하다. 자, 그러면 또이 질문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또 뭐죠? 자, 수익은 얼마나 되나? 아이고 연봉. 세상에나. 네, 연봉을 연봉이 알려주세요. 네, 나와버렸네. 연봉. 그냥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일본이랑 한국이랑 연봉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니, 저는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 좀더 물가가 세다고 들었어가지고. 물가만 센 거지 네. 연봉 높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건 확실해요. 높지 게임 않아요. 쪽뿐만 아니라? 까고 말하면요, 네네. IT 업계가 한국이랑 비슷한 거고요. 아. 나머지는 한국보다 아래예요. 아, 진짜요? 위가 아니에요. 아래예요. 이거 놀랍네. 물가가 비싼 게 아니고 집세랑 아. 세금이 센 거예요. 세금도. 그래서 이게 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네. 일본에 딱 왔어. 일본한테 뭐 이제 연봉이 얼마예요, 뭐 월급이 얼마예요 라고 들었어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뭐 제시한 월급이 똑같다고 쳐요. 그러면 일본 가시면 안 돼요.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가 편하다라고 느꼈던 게, 덕질.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한국이 낫다. 교통수단이요. 교통수단. 교통비. 한국은 기본적으로 국철이고, 네. 일본은 사철이잖아요. 네네. 한국은 이제 왜 지하철에서 버스 갈아탈 수 있는데, 일본은 회사가 다르면 지하철끼리도 전혀 못 갈아타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물론 나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또 해줘야. 지진 있잖아요, 지진 일본에. 지진 많죠? 아, 그래서 저희랑 같이 또 게임하다 보면은 방금 흔들렸다고. 잠깐만 오, 흔들린다. 잠깐 일본에서 이제 흔들린다고. 요새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일본 헤이트 문화, 일본에서 한국 사람 헤이트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 경험해봤는지 그걸. 아, 있어요? 네, 저는 식당에서 들어본 적도 있어요. 뭐 어떻게? 여기 한국어로 이제 한국인 지인이랑 같이 밥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테이블 쪽을 이렇게 치면서, 일본어로 되게 12조로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하래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한국어 너무 짜증나서 듣기가 싫대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나서, 세상에 어떻게 중국 음식 먹으러 와가지고 헤이트 발언을 하냐고 그랬거든. 내가 일식가게였으면은, 아 그래 이 인간이 미쳤구나 하겠는데, 왜 굳이 중국 음식점을 그러니까 와가지고. 회사에서도 제가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이즘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 것도 있었어요. 진짜요? 뭐 월급이나 연봉 협상을 할 때, 아 누구 상은 일은 잘하는데 일본어 뉘앙스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일을 진행하기 힘들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외국인들 차별할 때. 니혼고노 뉘앙스가 요크와 리카이 데키테 나이카라 이쇼니 시고토 데키마센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를 때도 이걸 이유로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구실이 필요했구나. 그냥 자르면 안 되니까. 그냥 자르면 자기들이 법적으로 문제 생기니까. 정치 이야기는 제가 안 하기로 했죠. 뭐 하지 아베라든지. 마요. 안 제가 하기로.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욕만 하는 것만 듣기 싫으시면 하지 아,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방금 했던 이야기.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질문을 몇개 달아주셨어요. 네네. 아, 네네. 아, 네, 예, 이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본 쪽에서 대학을 다닌다면 일본에서의 취업이라든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거에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리고 대학 관련된 정보가 더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일본 대학을 나오시면 프리랜서로서의 좋은 점은 사실 전 없다고 생각해요. 회사에 취업할 때는 일본 대학을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 일본 대학이 유리하다. 비자 딸때 유리해요. 아, 비자 딸 때. 그러니까 일본 비자의 기준이 있어요. 네네. 세 가지 중에 하나면 되는데, 하나는 뭐 전문 대학 졸업을 해야 되고, 하나는 4년제, 그리고 하나는 업계 경력 10년. 근데 제가 알기로 디자이너는 아마 3년짜린가 5년짜린가 한 개가 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핵람쥐님. 귀엽다, 아, 핵람쥐. 발음 너무 힘드시다. 핵람쥐. 보통 귀여우시다. 프리랜서는 그곳의 회사에서 근무 뒤그 인맥에서 프리랜서 오퍼가 오는 것이 보통인데, 일본 일러 쪽의 프리랜서 잡 오퍼는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뭐 가장 쉬운 거는